지난 시간에 뭐를 했냐? 문장을 이루는 주된 요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 품사는 동사, 형용사, 명사, 대명사, 칠품사 중에 네 개. 그러고, 근데 이렇게 할게요. 이게 동사입니다. 그래서 문장 내에서 동사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했고요. 그거는 막 뭐 외우려고 할 필요 없고요. 그런 게 있구나. 그러고 이제 어휘로 접근을 했어요. 제가 문법과 어휘를 동시에 알아둬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말로는 주로 다로 끝나지만 영어는 되게 많아. 8개의 민족이 왔다 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시작하고 이제 했던 게, 이엔으로 시작하거나 이엔으로 끝나는 애들은 물론 100%는 아니지만 주로 동사가 많은데, 얘네들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뭐뭐하게. 그래서 1페이지에 지난 시간에 일단 요거부터 살펴봅시다 해가지고 오른쪽에 공간이 좀 떨어진데 frighten, threaten, weaken, strengthen, lengthen, shorten 이렇게 살펴보고 enfeeble, enrage, encourage, endanger까지 했죠. 맞아? 처음 다시 해야 돼 이거 다? 아닌가? 그 frighten 있죠? 처음 시작한 거 우리 fright 공포, 겁에다가 em 붙여가지고 겁을 주다, 위협하다 이런 거예요. 그 밑에 threaten하고 같은 말로 봐도 돼요. threaten하고. 그러면 피드백을 한번 해볼까? 그럼 그 왼쪽 페이지로 오면 에이트로 끝나는 애들도 주로 뭐라고요? 그러면 에이트로 끝나는 애들 한번 와볼래요? 눈을 옮겨봤어? 왼쪽 칸 보라고 1페이지. 거기 밑에서 일곱 번째 단어 공간이 좀 떨어진데 enervate 밑에 intimidate 보이세요? 네. 네. 내가 어제 이거 할 때 수요일 날 할 때 같은 말 할 때 왜 눈썹 얘기 안 했나? 이걸로 때리려고 그러면 그게 뭐라 했죠? 티미드는 있는 단어예요. 겁 많은 소심한. 그 사람 마음속에다 겁을 넣어주면 위협하는 거라고. 한 단어 더 하면 매너스예요. 그러면 지금 설명해준 얘네들은 전부 다 기출문제. 그렇게 묶어서 공부하는 거라고. 자기 그래서 정리할 때 에이트나 이에는 동사이긴 하지만 의미로는 동요가 저렇게. 그러면 왜 동요가 한꺼번에 다 있어? 한꺼번에 셔맨한 거야? 연도별로 직렬별로 나온 거를 동요나 빈칸한성 독해 나온 걸 제가 모아놓은 거야. 그러면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어제 한 것 중에 또, 그러면 오른쪽으로 와서 EN으로 끝나는 말 중에 지금 위협하다, 겁을 주다 밑에 weaken 있죠, weaken. 자, weaken 나왔어요. 그러면 그 밑에는 EN으로 시작하는 애 중에 infeeble 있지, infeeble. 수요일날도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러면 결국 위크하고 피블이 약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약화시키다가 된다 그랬죠? 복습시켜주는 게 나는 친절한 락형씨의 별명이. 그래서 다시 왼쪽으로 샤샤샥 넘어와 보면 금방 우리 인티머데이트 살펴본 에이트로 끝나는 말 위에 에너베이트 보여? 인티머데이트의 에너베이트 보이냐고. 그 위에 디빌리테이트 보여? 그 위에 어테뉴에이트 보이냐고. 셋이 묶어보세요. 동의입니다. 약화시키다. 이렇게 묶어서 이제 결국 여기는 어휘 파트로 가자고 그랬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기출 문제는 아니지만 나올 수 있는 건데 얘네 잠깐 설명해 줄게요. 이 에너베이트부터 갈게요. 영어에 제가 이제 어휘를 설명하면 처음 여러분하고 나하고 만난 지 얼마 안 되면 단어 설명이 되게 길어요. 수요일날 나랑 어휘 단과 해본 사람들 알겠지만 영어에 E나 EX로 시작하면 out의 뜻입니다. out은 바깥쪽도 되지만 끝냄을 나타내는 게 끝냄. 그 다음에 여러분도 초딩, 중딩 때 배웠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너브? 신경이에요. 신경을 끝내버리면 동물들의 신경을 끊어버리면 힘 못 쓰잖아요. 그래서 약화시키다 enervate. 그 다음에 영어에 D가 들어가면 다운의 뜻입니다. 자, 단어는 철자가 아니라 소리를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얘 노란색으로 읽어보면 게임하는 것 같아. 디비디비딥 디비디비 디비디비. 자, 저 뒷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것도 있죠. 이 페이지에 보면 IZE로 끝나도 어제 전체 수요일날 전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IZE로 끝나도 동사가 되는데 이따 거기서 나올 건데 거기 안 쳐다봐도 되니까 여기다 정리해놓고 뒤에 가서 또 볼 때 잠깐 뒤에 가서 IZE로 끝나는 말 중에 약화시키다가 또 나오면 그때 얘네들을 또 쓰는 거라고. 그래서 한 번 정리해 두세 번 머리가 공부가 되는 거라고. 우리 몸에 힘을 주는 요소가 있어요. 비타민, 아, 얘기했네. 이거 A, 이거 B, 이거 C 이렇게 하는 애 뭐요? 이게 생명에 꼭 필요한 활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탈라이즈가 활력을 주다. 활력은 힘이에요. 거기다가 D를 붙이면 다운시키는 게 활력을. 그래서 약화시키다인데 잘 봐요. 단어에. 그래서 외우는 거니까. 얘가 재미삼아 내가 DB라 그랬지. 이거 읽어봐. DB. 같이 가는 거예요. Debilitate, Devitalize.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자, 요 놈은 왜 약화시키다가 됐냐면 우리가 사람의 힘 같은 거를 약화시키는 것도 약하게 하는 거지만 술을 먹는데 양주나 이런 거 먹을 때 독한 술 있지. 그 독한 거를 언더락, 얼음을 섞는다든지 뭐 다른 음료를 물을 섞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약하게 먹는 거지. 진한 용액 같은 거를 물을 더 섞으면 약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어떤 굉장히 짙었던 용액을 얇게 만들면 또 사람도 얇게 만들면 약화시키는 게 가느다란 얇은이 뭐죠? 이거 크래카 이름도 있는데 thin. 이 thin을 단어로 써먹으려고 즉 어원으로 써먹으려고 tenue라고 하는 게 tenue. tenue는 가는 얇은의 뜻이에요. 그래서 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원래 액면 그대로의 뜻은 묽게 하다야. 묽게 하다, 희석하다. 그런데 그게 weaken, 약화시키다로 쓰이는 거라고.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온 단어 중에 하나가 이러면 진도 좀 많이 못 나가요. 어디 설명하느냐고. tenuous가 가는, 얇은, 빈약한 이런 뜻이에요.
자. 아, 그 위에 있네. 아이즈이가 1페이지에 있구나. 그 우리 EN으로 끝나는 말첫 번째 프라이튼에서 두줄더 올라가면 디바이털라이즈 바로 있네요, 그 위에. 같이 묶어놓으면 되겠네요. 나 2페이지에 있는 줄 알았네. 바본가 봐. 자. 다음으로 옵니다. 자, 이제 어제 나갔던, 아, 수요일 날 나갔던 진도에 저기 약화시키다의 반대 뭐예요? 그러면 그 밑에 스트렝썸 보입니까? 스트렝썸? 안 보이나? 이런 반대말인데. 얘는 강화하다야, 강화하다. 뒤에 걸 보고 해줄까? 2페이지 펴보세요. 위에서 여덟 번째 단어, 포르티파이 보이세요? 포르티파이? 여기 보세요. IFI로 끝나도 이제 동사란 얘긴데, 음악에 점점 강하게 부르는 용어를 뭐라 하죠? 포르테로 하는 겨. 그 포르테는 강함을 나타내는 건데, 단어는 소리라고 했어요. 요거 들어가는 힘이 force예요. 안쪽이 뭐랬지, 안쪽? 다시는. 그래서 다시 안에다가 힘을 넣어주는 동작이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뽀르가 같은 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아시나요? 솔리드? 솔리드 가수인가? 이 밤의 끝을 잡고 뭐 이렇게 하는 고체 아니요? 단단한? 완전 단단하게 해놓으면 강화하는 거 아닐까? 이거 강화하던데 영어에 완전 전부 모두 함께를 나타내는 애가. 근데 얘도 뭘로 끝나요? 에이트로 끝났죠? 컨솔리데이트. 그 다음에 버스터. 자, 여기 잘 보세요. 얘 읽어봐. 여러분이 독서실이나 이런 데서는 소리 내어 단어를 읽어볼 수가 없지. 여기서는 해도 되잖아. 단어는 소리 내야 뇌가 기억한다니까. 얘가 볼이잖아요. 지금 강화하다는 힘을 세게 해주는 거잖아. 약화는 힘을 다운시키는 거지. 얘 발음해봐. 그게 같은 게 강함. 강함을 다운시키면 약화시키는 거고, 이건 강하게, 그래서 반대가 되는 거예요. ball, bell. 스펠링이 아니라 소리로 가야 돼, bolster. 그 다음에, 강화는 다운이요, 반대요. 다운의 반대 뭐예요? 어이구, 잘한다. 자, 소의 근육을 업시켜주면 소가 힘을 쓰는 거예요. 그게 강화하는 건데, 소의 근육은 고기지. 소고기, 뭐라고 불러요? 잘한다. 그 다음에 타이트하게 한다. 그 다음에 숏. 자, 얘네들이 다 강화하던데, 여기서부터, 요건 기출 문제입니다. 박스 쳐놓은 거. 그래서 모아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온 거라고요. 강화다로 시험에 나온 애들만 모아놓은 거라고. 공부하기 좋잖아, 이런 식으로. 솔리드 생각하면 되고, 볼, 이런 거, 업, 요 정도 기억하면 돼. 다 시험에 나온 거야. 자, 인데인저 있죠? 인데인저, 이제 수요일 날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끝냈던 단어가 인데인저인데, 단어를 좀 늘려볼까요? 했나요? 명사, 형용사, 동사 다 했어요? 인데인저가 시험에 나오네요.
어제 해준 것 중에 또 하나 나오는 있어. 발음이 자빠지는 단어 있었지. 자빠지지. 저 위로 올라가 봐요. IZ로. 내가 안 쓰고 여러분한테 그냥 맡길게요. IZ로 끝나는 거예요. 위에서 다섯 번째 단어, 쥐어펄다이즈 보여? 쥐어펄다이즈? 걔가 뜻이 뭐야? 둘 기출 문제야. 인데인즈하고 쥐어펄다이즈. 표시해 놓으세요. 기출, 시험에 나왔다는 거. 기출 문제는 또 나옵니다. 여러분, 이 프린트 안에 기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만의 자료 정리를 해보라고. 그럼 나중에 기출 문제 풀다 보면, 어서 낯익은 단어가 있는데? 이런 거라고요. 공부한 지 얼마 안 되는데도 풀어보면. 자, en으로 계속합니다, 이제. enable. able 뭐죠? 할수 있는이지. en 붙이면 가능하게 하다야, 가능하게 하다. 가능하게 하다라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인첸트 보이십니까? 인첸 따라오세요. 눈으로 인슬레이브, 인스럴, 인트랜스, 인랩처 다섯 단어를 묶으세요. 자, 여기 보세요. 얘가 첸트인데 첸트가 노래야, 노래. 영어권 애들이 첸트라고 하는데 원래 유래는 얘만 읽어봐. 칸트. 그래서 칸타타, 칸타빌레 다 뭐랑 관련이 있는겨? 노래. 첸트가 노래예요. 그래서 노래 불려서 사람을 꼬드기는겨. 다 매혹하다, 매료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매혹하다, 매료시키다의 뜻을 갖고 있는 거라고. en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슬레이브, 쓰럴인데 이 슬레이브는요, 가슴 아픈 단어예요. 일본 새끼들이 우리를 옛날에 노예처럼 끌어다 노동시키고 그러면서 우리 민족을 조선 사람을 뭐라고 비하해서 불렀어? 조생징. 그랬지? 아, 죄송해. 짜증나. 막 죽이고 싶지. 응. 유럽 애들이 그렇게 우리를 일본 애들이 노동 착취하고 막 부려먹듯이 착한 민족을 노예로 싹 데려다 쓴 민족이 있어. 슬라브 민족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슬라브 민족 보고 이런 노예, 슬라브 니네 노예, 일로 와. 그래서 이 슬레이브가 노예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원래 민족 이름인데. 단어 유래가. 노예예요. 슬라브, 스럴. 둘다 노예라고. 그래서 인슬레이브, 인스럴은 원래 뜻은 노예로. 노예로. 노예로 삼다야. 부정적 단어지만 시간이 흘러서, 아니, 원래 그 뜻도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사람을 사랑의 노예가 되게 한다. 그래서 꼼짝 마. 이렇게 해가지고 매혹하다, 매료시키다라는 단어도 쓰이는 거예요. 걔네는 안 좋은 뜻도 있는 거예요. 노예로 삼다라는. 그 다음에 그 밑에 트랜스 랩처가 있는데. 이것도 있는 단어예요. 무아지경, 황울경이란 뜻이에요. 사람을 무아지경, 황홀경에 빠뜨리면 매혹하고 매료시키는 단어입니다. 자, 그 밑에 in raise 있죠? 있는 단어예요. raise하고 fury. 분노란 뜻이요, 분노. 분노. 그래서 in rage 같은 말은 그러면 infuriate 화나게 하다요, 화나게 하다. 자, 화나게 하는 단어. 기출 문제 또몇개 해볼까요?
네, 에이트로 끝났네. 요렇게 다 기출문제 환하게 하다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물론 얘는 이제 에이트로 끝났고요. 이 인센스가 이제 시험에 나올 때 보면 빈칸한 성으로 나온 애들이 많아요. 그 소댓이라는 표현 있죠. 너무 몸에서 몸하다. 너무 빈칸여서 기사가 칼을 들고 적진 앞으로 가고 뭐 이렇게 너무 화가 나서 막 죽이려고 이런 거예요. 인센스는 왜 화나게 하다가 됐냐면 얘만 발음하면 센요. 센. 센은 씬으로 발음해도 돼요. 이씬 들어가는 애 중에 동화 속의 주인공인데요. 계모, 이복동생, 열두시, 왕자님, 유리구두, 누구요? 신데렐라가 뭔 뜻이냐면, 재 묻은 아이란 뜻이에요. 즉, 맨날 난로 청소하잖아. 재는 뭘 떼야 재가 나와? 불, 사람 마음속에 불 지르는 게 화나게 하는 게 열불나게 하는 게. 이게 그래서 발음을 씬으로 하면 되는데요. 인센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불 지르는 용액, 휘발유 비슷한 용액이 뭐요? 신나라고, 신나. 불 지르는 거라고 어원이 incense. 그 다음에, aggravate. 발음 비슷하게 끝나죠? aggravate, exacerbate. 요거는, 악화시키다. 로도스입니다. 그 사람을 더 악화시켜 놓으면 화나게 하는 거예요. 얘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악화시키다로. 또 나올 수 있다니까 이렇게 자꾸 해주면. 사람을 자꾸 궁지로 벽으로 몰아붙이면 왜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 무는 거라고. 화가 이게 화나게 하다. 일단 요 정도만 더 해놓으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거기 나오는 거 내용에 맞춰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 단어로 가볼까요? 오른쪽으로 보면 M 바디 보여? 바디? 요건 왜 EN이 아니라 EM으로 바뀌었어요? 발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가 바디잖아. 입술 부탄부터 바디. 그걸 이렇게 하면 발음하기가 쉬울까요? 안 좋을까요? 인, 입술 부탄부터 인. 안 붙죠? 인바디 하면 힘들잖아. 그래서 입술 붙게 하려고 엠바디 그러는 게 엠바디. IN이나 EN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소리가 그래서 동화현상 벌어진다는 거. 바디가 뭐예요? 몸. 그러면 단어를 그냥 간단히 한세개 정도 늘려볼까요? 몸이 한 번으로 뭐예요? 몸. 그래서 제가 육체의가 되는 게 bodily. corporeal. 얘도 육체의 이런 거야. canal. 얘도 육체의 이런 거야. 같은 형용사예요. 단어 유래 설명해 줄게, 그냥. 바디는 안에 뜨잖아, 그지? 코프가 바디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기출문제야. 코뽀리엘 서울시 동의어 찾아라. 이거 동의어 다 쉬웠어요. 피지컬이야, 피지컬. 코프가 바디야, 몸. 그럼, 코펄런트는 뭐냐, 이거지? 이게 몸이라 그랬지? 요거 발음해보면 펄런트지. 몸이 펄펄 흘러넘치는 거. 비만인 뚱뚱한 이런 거. 자, 칸도 고기가 원래 고기. 고기가 한문으로 뭐예요? 고기.
육, 그래서 육체의인데, 여기 봐. 칸이 고기라고, 고기. 그래서, 신이나 조상님께 고기 올려놓고 지냈던 제사가 지금의 축제라는 단어로 바뀐 애가 누구야? 카니발이고. 그래서 어버이날 고기 색깔의 꽃이 뭐냐고. 카네이션이야. 칸은 고기라고, 고기. 이 보르가 먹다야 먹다. 먹다 한문으로 뭐야? 식. 고기는 육식성의. 고기가 한문으로 뭐라고? 사육. 사육의 현장 이런 말 들어봤어? 대량학살. 대량학살 이런 걸 카니즈라고 하는 게. 자, 일단. 단어 유래 잠깐, 제가 성격이 단어를 써놓고 저는 철자만 놓고 그냥 끝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한자처럼 유래를 다 알아두란 얘기야.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려요. 자, 이제 얘가 엠바디로 바뀌었어요. 이 셋이 동요라고 해요, 육체의. 얘네 끝이 뭘로 끝났어요? 예? 에이트로 끝났고 뭘로 시작해요? 그럼 품사가 뭐로 바뀌었단 얘기야? 구체화하다. 몸체자 써서 구체화하다라고. 몸을 만들어가는 게 구체화하다. 그다음에 공부도 요령인데요. 그냥 프린트에다가 설명 다 쓰고 뜻 쓰지. 나중에 프린트 보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뜻하고 설명이 다써 있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알고 있을 거란 착각을 한다고. 프린트는 냅두고요. 연습장에 이런 데다가 다 공부하고 적고 나중에 프린트는 확인하는 걸로 다시 한번 써먹어도 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항상 고정관념이 거기다가 해야 되는 직성이 풀려. 독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독해 공부할 때도. 우리 독해 공부하면 모르는 단어 거기다 찾아놓지 바로. 그럼 볼 때는 무슨 착각 든다고? 알 거란 착각이 든다고. 독해할 때도 모르는 어휘는 따로 적어놓고 공부하고 나중에 지문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 있는 데에다가 정리해놓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정리는 자기만의 따로 정리가 되는 게 좋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하면 공부가 많이 는다고. 아무튼 높아심 말씀드렸고요. 자, 그 밑에 인파워. 아는 단어죠, 파워. 파워가 뭐예요? 어떤 사람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권한을 주다야. 위임하다, 권한을 주다야. 그 뜻만 알아두시고요. 인 액트가 뭐예요? 자, 그런데 액트는 행동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어제도 뉴스 보니까 지하철에서 마스크 안쓴 70대 할아버지한테 거기 복무요원이 마스크 쓰세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귀신한테 때리고 뭐 어쩌고 그랬는데 사회에서는 내 마음대로 막 행동하면 돼안 돼? 해야 될 행동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있어. 근데 그걸 가만 냅두면 무질서가 되기 때문에 뭘로 정해놔? 법으로 정해놓지? 그래서 액트에는 법이란 뜻도 있는 거예요. 행동을 규정해놓는 걸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그지? 알아서 다 착하게 살고 그러면.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뭐의 한문으로? 법률을 제정하다. 자, 이거랑 동의어를 하나 해볼 건데. 혹시 이 단어 아세요? 이거 뭐죠? 합법적이냐? AL로 끝나면 형용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가 렉이 무슨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법. 그래서 그 페이지 왼쪽 맨 위에서 여섯 번째로 내려오면 레지슬레이시 보일 거라고.
이게 법률을 제정하다. 그럼 그 옆에다 뭐 쓰면 돼? 이넥트고, 이넥트 옆에다가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라고. 자. 아쉬워서 몇개더 해볼까요? 일단 왜더 하느냐? EN으로 시작하는 애들 중에 기출문제만 더 모아주는 이거 다 기출문제 시험에 나온 거라고. EN이 지금 끝났잖아. 아쉬우니까 더 한다고. 그 중에 시험에 나온 애들만 한다고. 그리고 같은 말을 써줄 건데 시험에 나온 것만 써주겠다고. 지금부터 써주는 애들은 전부 모조리 싸그리 기출문제야. 설명 들어갈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어원, 이게 돌스란 단어는 없지만 이 어원으로 따지면 돌스는 뒤라는 뜻이야. 뒤. 그래서 도설이 등의, 뒤의 이런 거야. 요건 지느러미야. 그래서 왜 상어 지느러미 요리가 뭐야? 샥스핀 아니야? 중국 요리 중에? 무슨 지느러미야? 얘가 뭐라 했어? 도설 금방? 등, 뒤의. 상어 이거 등 지느러미 그런 걸 도설핀이라는 거. 이건 뭐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그럼 얘는 뒤인데 도대체 뭔 의미냐? 처음에 1번 뜻으로 얘가 나온 거야. 일단 수표에 서명하는 게 이서하다, 배서하다 이런 거야. 수표 뒤쪽에다가 자기 표시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수표 뒤에다가 서명하는 거랑 얘네 수표에다 서명하는 거랑 달라요. 영어권에서 수표에 서명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어음 개념이에요. 즉 얘네 수표는 우리처럼 현금화되어 있는 10만원, 50만원 이렇게 아니라 금액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내가 금액 써주고 서명을 해주면 은행 가서 내 계좌에서 돈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음 개념이라고. 그래서 일단 이사하다, 배사하다 서명의 뜻이고요. 이거 시험에 나온 거고요. 두 번째 뜻은요. 결국 서명을, 이서를, 배서를 했단 얘기는 인가하다. 인가하다, 승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 한번 나오고 얘 나오고 얘 나왔는데 얘는 올해도 나왔어요. 올해 2020년 5월 31일 경찰직 빈칸 한성으로 나온 거예요. 공통으로 들어갈 말. 이 sanction은요, 인가, 인가하다, 승인하다도 되지만 북한 핵무기 때문에 유엔에서 북한한테 경제 뭘 가해? 제재란 뜻도 되는 거예요. sanction은 근데. 그걸 인돌스부터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서 올해까지 나오는 거라고. 또 나온다고 이거 계속. 자, 인돌스 첫 번째 뜻 뭐라고요? 그냥 서명하다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은 인가하다, 승인하다. 국회에서 뭐라 그러죠? 좀 그 법안 같은 거? 비준하다. 그게 레티파이예요. 비준하다. 그 다음에 얘 읽어봐. 빠! 빠! 말하다야. 영어에 빠빼 이런 말 들으면 다 말하다야. 세게 말하는 게 강조하다야. 근데 동의어가 얘가 혐에 나왔거든요. 이렇게. 이게 다 기출문제니까. 왜 스트레스가 강조하다냐면 스트롱리가 뭐야? 강하게. 얘 뭐야? 익스프레스, 표현하다.
그래서 강하게 표현하는 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우리가 경신적으로 받는 것도 스트레스지만 강조하는 것도 스트레스야. 그러면 시험엔 안 났지만 얘는 다른 동의어도 좀 해줘볼까요? 1페이지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면 위에서 네 번째 단어 emphasize 보이세요? 네? emphasize하고 stress는 기출 문제입니다. 이제 다음 예상 문제라서 제가 해줄게요. 강의를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강의를 하다가 중요한 거 나오면 강조할 때뭐 그래? 밑줄. 밑줄 뭐라 그래? 밑줄 쫙 그러지, 강조할 때. 밑줄은 아래에다 선 긋는 거지. 해봐. 아래 선. 언더가 두 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단어를 읽을 때 강하게 읽는 걸뭐 준다고 그러죠? 그냥 한국말로. 강세 들어봤어요? 강세? 영어로는? 나 어려운 거안 물어. 악센트 물으세요? 악센트? 그냥 나 혼자 할게. 아, 이 사람들 안 맞는구나. 액센트 준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강조는 굉장히 밝게 환하게 비춰주는 거야. 안 물어볼게. 걱정 마. 이제 나 혼자 다 할게. 아이고. 미술 용어입니다. 정물화 같은 거 그릴 때 가장 빛을 많이 받는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미술을 중고등학교 때, 나 전국대회도 나갔었는데. 십몇 년간 했는데. 이렇게 가장 빛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을 뭐라 그러냐. 이거 드라마나 스포츠의 중요한 부분만 요점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이라이트. 다 강조하다예요. 요건 재미삼아 외우세요. 요거는 몸하게 만들다도 있지만 안쪽이란 뜻도 돼요. 안, 엠. 요건 배. 엠베틀, 내 뱃속을. 공금 같은 걸내 뱃속에다 채우는 게 엠베틀. 횡령하다예요. 빈칸한 성으로 나온 거예요. 예, 읽어보세요. 아, 참, 안 물어본다 그랬지. 근데 저 할게요. 행스. 프랑스 애들이 발음한 건데, 행스. 뭘 행스라고 발음한 거냐면, 하이, H는 같이 가잖아요. 높은. 그래서 어떤 걸 높게 만드는 게, 높으니 윗상자 쓰는 거예요. 향상시키다. 기출문제라고 다. 기출문제만 알아도 큰 수학이라니까. 자, 이제 에이트 들어가겠습니다. 백슬레이트, 오슬레이트 묶으세요. 첫 번째 두 단어. 뒤에 소리가 어때요? 아, 또 물어봤네. 뒤에 소리가 같아요. 백슬레이트, 오슬레이트. 청소기 중에 가운데가 텅비어 있는 진공 청소기를 vacuum cleaner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나 직장을 텅 비워놓고 놀러 가는 거를 vac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의 back은 텅 비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되는데 마음이 텅 비어 있어서 못하고 있는 게 마음을 못 잡은 거라고 망설이다, 주저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망설이고 주저하면 단어를 외우는 요령인데요. 썰레이트, 썰레이트. 그 다음에 동의어를 이제 확장시키는 요령인데, 야, 망설이다, 주저하다. 결국
마음이 이게 텅 빈의 뜻인데 텅 비어 있으면 결심을 못한 거거든요. 이게 망설이고 주저하는 건데 망설이고 주저하는 애들은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파도가 뭐냐면 웨이브인데 동사 만들려고 웨이버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수준의 쉬운 단어는 얘도 에이트로 끝나는 거 이렇게 헤지테이트. 자, 7급이나 고시 수준의 어려운 단어가 일단 써놓고 할게요. 폴터인데 앞으로 제가 단어를 철자가 아니라 소리로 이야기를 할 때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걸 여러분한테만 알려줄게요. 얘는 발음은 W인데 알파벳 V자를 두 개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V가 들어간다든지 자 V자를 두 개 합쳤기 때문에 W랑 V가 관련이 있어요. 이 V를 발음할 때 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발음하는 애는 퍼. 그럼 입술을 안 붙이면 뿌. 뿌. 이 다섯 개는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어요. 단어가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금요일 수요일 날 이런 어휘 단깔 때 이제 주로 집중적으로 소리로 얘기 많이 하는데 간단히 해볼까요? 아는 단어 갖고 형제라는 단어 중에 브라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민족 계통 애들이 비슷하게 발음하냐고 프라트 그럽니다. 브라더를 프라트 그런다고. 뭐 예를 들면 아버지 관련되면 father야. 그게 형용사로 가면 파터널. 얘가 아버지의 이런 거예요. 그러면 mother는 이렇게 하는 게 maternal. 와인이 포도나무야. 이거로 만든 와인이 술이 뭐냐고. 빅토리가 뭐예요? 이기다는. 다 같은 계통이에요. 그래서 그럼 얘도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거야? 에? 이기다. 에이블. 할 수 있는, 아니다, 이길 수. 시험에 나온 거예요. 난공. 이런 식으로 이 다섯 개는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제 단어를 외울 때. 저거를 알고 있으면 VA죠. V는 W 돼야 안 돼요? W는 F도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동의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뒤에 실레이트가 같이 가면 헤지테이트는 기본이니까 다섯 개가 순식간에 외워지는 거라고. 주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읽어보란 얘기 자꾸 저런 원리를 깨우치면서. 자, 그 다음 exonerate, exculpate 묶으세요. 얘네는 일단 뒤에 8 똑같고 시작 EX 똑같지? EX가 어느 쪽이라고요? 뭔가 잡혀있는 애를 밖으로 꺼내주는 느낌이에요. 사면하다야. 사면하다. 죄 지은 애 사면하는 거라고. 사면은 우리말로는 뭐예요? 죄인을? 풀어주, 아니 또 물어봤어, 나. 풀어주는 거죠. 죄인도 풀고. 문제 푸는 애가 뭐냐면 풀다 해결하다가 솔브야. 근데 여기다가 A, B는 멀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죄 짓고 갇혀있는 애를 집으로 가라고 멀리 풀어주는 행위야. 솔브해주는 행위.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콰이어트입니다. 콰이어트는 말 없는 조용하냐. 그게
퀴스로 발음하는 거예요. 어떤 애 죄진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얘기, 그게 사면해 주는 거예요. 무죄 입증하고 사면하는 거로. 여기가 기출 문제입니다. 아퀴브. 그러면 익스컬페이트가 왜 사면하다, 석방하다, 풀어주다가 됐냐면, 컬프라는 단어는 없지만 컬프라는 단어의 어원은 있는 거야. 컬프가 죄라는 뜻이에요. 컬프릿, 범죄자, 죄인입니다. 2017년 기출, 17년인가 18년 기출 문제인데 이렇게 나온 거, 멜로팩터. 영어에 멜로 이런 말 들어가면, 요거 지울게요. 요 원리 설명한 거니까 잠깐. 멜로 미스 들어가면 나쁜 애 뜻이야, 나쁜. 의사가 닥터잖아요. 5월 2일로 끝나면 사람이야. 그러니까 요거만 해도 나쁜, 한문으로 악, 인. 악인 맞아요. 그게 범죄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나온 거 정답이 멜로팩터, 컬프릿. 둘 다 나온 거예요, 저렇게 현 문제로. 자, 그러면 익스컬페이트가 사면하는 거야. 익스는 바깥쪽이란 말이지. 바깥쪽 반대는. 그럼 인컬페이트는 뭐냐? 고소하다, 기소하다 이런 거야. 자, 그 밑에 alienate 가볼까요? 자, 아는 단어 아니요? alien? 누구요? 그래, 이제 물어보자. 아유. 외계인인데, 외래의, 외부인, 외계인, 이런 거라고. 그럼 얘는 뭔가 다른이란 뜻이야. 다른 데서 오네. 그럼 eight는 동사가 돼서 eight도 다 make 뜻이야, 만들다. 외계인으로 만드는 게 어떤 집단에. 이거 하면 사회 문제 되는 겨. 왕따 시키는 겨. 그래서 인간 소외 현상 할 때 독해 굉장히 잘 나옵니다. 빈칸 한성 같은 걸로.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외시키다야. 그러면 여러분, 소외시키면 뭔가 친근한 애로 만들어? 이상한 애로 만들어? 여러분도 아는 단어 S를 시작하는 이상한 해봐. 이제 동사가 돼야 되니까 estrange 이렇게 하는 거야. 두 번째는 뭔 뜻이냐면요, 두 번째가 시험에 나온 건데, 내가 갖고 있는 권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가 뭐죠? 양도하다예요. 그래서 make, 그죠? 손으로, 전어머로, over, make, 넘겨주는 게 요게 나온 건 make over. 쉽게 나면 서렌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진도 천천히 할게요. 이게 다른 데서 온 애잖아요. 알리는 다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쉬운 느낌 중에 하나가, 이건 뭐 그냥 참고로만 읽어보세요. 알리바이데바. 즉 범죄 현장이 아닌 다른 데가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전적 액면 그대로는 현장 부재 증명인데, 범죄 용어니까 다른 데가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돼. alibi. 현장 부재 증명인데 그냥 독해나 이런 데서는 핑계로 쓰는 게, 핑계 대봐 이런 거잖아. 네가 죄 안 졌다는 핑계 이런 걸로 쓰는 거고요. 얘는 기출 문제입니다. 역시 범죄랑 관련이 있는데요. 범죄자가 법에 걸리지 않으려고 쓰는 다른 이름이요. 가명입니다. 에일리어스. 빈칸 한성으로 나온 거예요. 뭐 유락수는 그의
빈칸이었고 리얼네임은 유락현이었다. 리얼네임이 나온 거예요. 독해. 그래서 앞에 가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름의 반대 성향. 혐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legislate 아까 했고요. compensate 보상하다인데요. 기출문제입니다. compensate. 동의 하나만 더 할 건데 이게 왜 보상하다냐면 여러분 보상은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지불해줘야 되는 거라고. 아는 단어 한번 해볼까요? 아는 거예요? expense 뭐예요? 아웃이지. 돈 지불하는 게 너무 아웃. 지나치면 비싼 거라고. 이 뺑스가 팽아 얘 말고 팽수가 아니라 팽스가 페이의 뜻이야. 그래서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맞춰서 돈 지불해 주는 게 보상하는 거라고. 뺑스는 돈 지불하는 단어예요. 이거 여러분 놀러 가면 있는 거 아니야? 펜션? 그 펜션이 뭐예요? 펜션이요? 스위스에서 연금 받아 생활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준 주택이 펜션이야. 근데 관광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에이, 우리는 그냥 세나 놓고 돈이나 받아먹자 그래서 그 집을 관광객한테 자꾸 넘겨준 데서 유리한 거예요. 그 펜션은 원래 연금이란 뜻이에요. 공무원 되는 여러분하고도 관련이 많은 거 연금, 펜션. 동요 하나 더 하면 compense 이렇게 되는 게 보상하다 보상하다. 컴펜시트, 리컴펜스 이렇게 되는 게 하나 이런 거 비슷한 거 해볼까요? 뭔지 모르는데 이렇게 해놨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그 제 수업 듣는 사람들한테 가끔 얘기하는데 실력이 안 늘면 눈치라도 늘으라 그랬어. 컴펜세이트 같은 말이 리컴펜스야. 그러면 컨실리에이트 같은 말은 대충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컨이 함께거든요. 요건 읽으면 실이지. 싸운 애들을 함께 실로 묶어주는 거야. 너네 일로 와. 화해시키다. 화해시키다라고. 동의 하나 늘린 거야 그냥 소리로. 다음 translate 번역하다죠. 트랜스라는 애가 들어가면 이동, 변경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변경된 애 뭐라 그래요? 젠더가 성인데? 트랜스젠더야. 그래서 트랜슬레이트는 A라는 언어를 B라는 언어로 변경시켜 놓는 거예요. 그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 밑에 collate 있죠? 그럼 뒤에가 똑같이 끝났지. translate, collate. late는 나르다야, 나르다. 그래서 translate는 A라는 언어를 B라는 언어로 트랜스, 변경시켜서 날라다 놓으면 번역하는 건데 collate는 con에서 온 말이거든요. 함께 con은. 안 써놔도 되죠, 칠판에. 여기 보세요. 요 A라는 개념하고 B라는 개념을 이렇게 함께 날라오는 거야. 대조하다야, 대조하다. collate. 자, 그 밑에 obligate, interrogate, arrogate 공통점이 있죠?
어휘를 많이 안 들었으니까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 얘부터 잠깐 설명할게요. 얘 알파벳 A로 시작했는데 두 개의 자음이 겹쳐 있다고. 쟤네는 다 어디서 출발하는 거냐면 단어 앞에 붙는 어드라는 말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그런데 어드로게이트 하면 소리가 안 좋으니까 우리말도 동화현상이 있듯이 쟤네도 동화현상이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알파벳 A로 시작하는 애가 똑같은 자음이 겹쳐 있으면 다 어드의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지. 여기다 어드셉트 이상하니까 얘 따라가는 겨 억셉 악시드 알리비에이 이거 올해도 나온 거고요. 제 오래전에도 나오고 올해도 나왔다고 얘도 어펜 어텐 아까 한거 어그라베이트 어나일레이트 어센트 이런 식으로 한 거로 뜻은 여러분이 찾아보시고요. 이렇게 A자로 시작하는 애가 겹쳐 있으면 단어가 동화현상이라고 하는 건데 다 어드라는 계통에서 온 거예요. 그럼 어드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방향, 대상, 어디 어디로 누구누구에게 또는 어디 가까이에 인접 유사, 비슷하게. 뭐뭐에다가 더. 이게 어디의 뜻이에요? 고에 인터가 있는데, 인터는 사이, 중간, 서로, 상호, 이런 거야. A, B는 아까 설명했죠? 멀어지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에이트는 품사가 동사일 거란 얘기고, 앞에 접두어 살짝 띄어내 보면, 남아있는 애가 누구냐면, 로그인. 에스케 뜻이에요. 에스케는 요구하다, 물어보다 이런 거야. 요구하다, 물어보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요구하는 겨? 멀리 하자고 요구하는 겨. 폐지하다요. 법이나 제도 만들어져 있던 걸 이제 멀리 하자고 요구하는 건 폐. 지하다라고. 똑같이 AB로 시작해요. 여러분, 폐지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걸로 만들어야 돼. 아무것도 없었던 걸로 만들어야 된다고. 어떤 단어를 하나 알려주기 위해서 또 유래부터 설명해 줄게요. 아무것도 없던 걸로 만들어 준다고. 자. Quiet가 조용하냐? 이걸 부드럽게 프랑스 애들이 써먹으려고 꾀를 그런다고. 그래서 이 짝에서 저짝 이런 게 이동. 이 짝에서 저 짝까지 도로도로도로도로 조용한 거 평온하냐? 평화로운. 자, 폐지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만드는 거야. Nothing, quiet, quiet 세게 한걸 부드럽게 하려고 꾀란다고. Nothing을 부드럽게 하려고 늘 하는 거라고.
널은 nothing의 뜻이야. 그리고 저기 빨간색 있지만 nullify라고. 그래서 얘랑 같은 말은 소리가 같기 때문에 unnull이 되는 거야. 둘이 널 들어가는 거, 널. 그 다음에 뒤로 물리는 거지, 페이지는. 뒤가 리야. 이게 잘라버리는 건데. 아무튼, 요까지만. 그래서, 요 네 단어 다 기출문제야, 페이지 하단어. 그래서 설명하는 거. 언어는 이제 또 나올 거고. 요건 예상 문제가 되는, 같은 넓길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입니다, 냈다. 페이지 하단어. 인터 미리 설명을 해준 거예요. 서로 상호 에스크 물어보는 거. 경찰하고 범죄자 사이에서 물어보는 거. 어제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어디 갔었어? 이렇게 신문하다. 여러분 말이 어려워 신문하는 거지. 뭐 하는 게 결국 기출문제. 인터로게이트 나왔을 때 정답이 퀘스천이었거든. 왜? 로기 에스크의 뜻이니까 에스크랑 같은 말은 퀘스천이잖아요. 온 알면 편한 거라고. 이걸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단과로 수업해주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4시간 내내 이런 것만 해주는 건데 여러분은 그걸 짧은 시간 안에 지금 제가 다 요 동사라는 것만 갖고 해주는 거라고. 얘는 요구하다 더 자기가 원래 받아야 될 거보다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겨. 횡령하다. 그러면 아까 횡령하다 했죠? 아까 기출문제 있었는데 뱃속 채운다고? 이렇게 그날 하루에 한 것 갖고도 동의어가 나오는 거라고. 얘는 엠베슬만 빈칸한 성으로 남겨. 또 나오면 동의어 찾으시오라고 예상 문제가 되겠지 이렇게. 자, collaborate. 아는 단어 있지, 중간에. labor. labor가 일, 노동이거든요. corporate. operate가 운영하다야. 그럼 con은 함께죠. 묶으세요.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협력하다. 함께 일하고, 함께 운영하는 거. anticipate. 기대하다, 고대하다란 뜻이고요. emancipate. 일단 기출문제인데요. 단어는 소리라고 했는데 일단 원리는 좀 이따 설명하고요. 얘는 시험에는 안 나온 거지만 동의어가 매뉴미시함. 매니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소리를 갖고 있는 애들은 동의어 되는 게 많습니다. 아까 언널 랄러파 이런 거 다. 널러파이는 저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또 반복될 거라고. 얘는 그럼 도대체 무슨 뜻이냐면 맨 이거 관리하고 손질하는 거 무슨 큐어야? 매니큐어고 이걸로 만드는 제조하자가 무슨 팩처야? 매뉴팩처. 맨은 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직접 손으로 읽어보는 안내책자가 매뉴얼이야. 맨은 손이라고. 그럼 손으로 옛날엔 뭐 했어요? 일. 손은 일을 하는 게 기계 발명되기 전에는 손으로 일을 한다고. 그 일만 죽어라 전문으로 하는 옛날 하층 아까 슬라브 민족 이런 사람들을 뭐라 불러? 노예. 일만 죽어라 하던 계층을 노예라고 하는 게 맨은 노예의 뜻이 된 게 그래서 손에서 온 말. E나 EX는 어느 쪽이라고요? 노예를 어디로 꺼내줘? 해방시키다요. 노예 해방시키다라고 해방시키다. 기출문제인데요. 얘 나왔을 때 정답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였어. 되게 어렵게 free. 자유롭게 해주는 게 해방시키는 게 free. 얘가 정답이었고요. 또 나온 애가 extricate였고 예, 구출하다 해방시키다인데 구출할 때 이렇게 하지. 내가 살려주지.
살리지. 재미삼아 보는 게 살리지. 혹시 이 단어도 아세요? 구조하다? 요 프랑스 애들이 그걸 살브 그런 거라고 세이브를 같은 뜻이에요. 근데 요건 현 문제 기출 문제라고. 세이브 떠올리면 돼요. 살비지. 재미삼아 살리지 이렇게 하면 돼요. 기출 문제인데. 그래서 이 네 개가 기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간 걸려도 얘도 설명해 줘 볼까요? 얘가 왜 구출하던지. 트릭은 장애물이란 뜻이에요. 장애물에 걸리네 어디로? 그게 구출하는 거. 트릭 발음 들어가는 애가 세 개거든요. 얘는 어느 쪽? 안에 장애물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모양을 설명하는 게 복잡한의 뜻이에요. 얘는 안 나왔는데 예상 문제 내가 안 나왔는데 그러면 기출 문제를 알려주려고 그러는 게 복잡한 건 하나만 있겠어? 여러 개가 쌓여 있겠어? 모두 전부 여러 개 함께가 커녀. 그래서 답도 컴 이렇게 시작했다고. 근데 소리를 잘 들어보면 이거 기출 문제입니다. 요거 지금 두 개는 여기 보세요. 컴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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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봐. PV PV 컴블러 컴블러 복잡하네. 이거저거 다 말려 있어서 요건 기출 문제입니다. 자, 인트리그는 그럼 뭐냐? 안에, 이건 장애물이라 그랬지. 이건 안에 장애물들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복잡한 건데, 이건 안에다 장애물을 몰래 갖다 놓는, 너 요 새끼 한번 뒤져봐라. 이러고 안에다 장애물을 몰래 갖다 놓는 게 음모를 꾸미다. 그럼 우리말로, 음모를 함께 꾸미면 한국말로 뭐예요? 공모하다지. 함께가 금방 뭐라 그랬어? 그 다음에 여러분 음모를 꾸미면 계획 세우는 거지. 여러분 다는 단어 계획 해봐. 계획 영어로. 그걸 안 좋은 단어가 되게 하려고 발음을 세게 하는데 이거 소설의 줄거리도 이렇게 불러. 기출 문제. 이렇게 둘이 나온 게. conspire plot. 제가 기출 문제 위주로 한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또 나오니까. 그런데 공모하고 음모를 꾸미면 안 좋은 단어인데 얘는 좋은 뜻도 있어요. 잘 봐요. 안에다 장애물을 갖다 놓으면 음모를 꾸미는 거지만 안에 장애물들이 들어있으면 궁금하지 뭐 들어있나. 그래서 흥미를 끌다도 돼. 여러분도 아는 단어 흥미, 재미있고 이런 거 끄는 애 대박. 예? 여기 보세요. 단어는 철자나 스펠링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자 이제 노란색 보십시오. 인트리 인터리. 그래서 예상 문제입니다. 이제는 요걸로 나올까? Interest, intrigue가 그러면 어떻게 나올 거냐? 여기 봐봐요. 이 ing 붙인다고 intriguing. 그럼 뭐가 되는 게? 네, 흥미로운이 되는 게. 기출 예상 문제라고 6년 전에 7급에 나온 건데 여러분도 나올 때 됐다고요. 어원과 함께 또 살펴봤고요. 자, 그 밑에 단어 participate. 아는 단어 소리 있지. 부분이 뭐죠? 여러분이 어떤 모임의 일부분이 되는 거.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참석하다. take part in. 그 다음 여러분 단어를 이제 보는 눈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동사네. 잠깐 띄어보고. 안쪽이네. 야, 요게 뭐지? 베스 이렇게 이제 궁금해. 있는 단어거든요. 바스티지. 흔적이요, 흔적. 안에 흔적들을 보는 행위. 조사하다야. 조사하다라고. investigate. investigate. 제일 쉬운 단어가 examine이고 for over 훑어보는 경우에서 그 다음에 샅샅이 조사하는 애는 2020년 올해 기출문제입니다. 빈칸완성으로 5월 31일 경찰 기출문제 빈칸 완성으로 나온 거야. scrutinize. 그 다음에 조사는 다 봤어. 이런 거지. 다 봤어. 다가 뭐라고? 근데 con이라고 이렇게 안 하고 can이라고 그래. 제가 좋아하는 미술용품 중에 하나인데 유화 그릴 때 이렇게 쓰는 거 뭐라 그래? 재미삼아 해도 돼. 다 봤어. can 봤어. 다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조사하다로. 다섯 개 다 나온 거라고 시험에 조사하더라고. 그다음에 abominate. 일단 A, B로 시작하는 거 좋으네요, 나쁘네요. 뜻 안 좋습니다. 혐오하다, 혐오하다. 혐오, 별거 아니야. 싫어하는 거지. 요렇게 둘이 혐의 난 게. 그러면, 여기서는 단어 유래를 얘만 해볼까? 일단 요렇게 둘이. 온몸 덜덜 떨리게 만드는 공포영화 뭐예요? 그래서 겁을 주다야. 덜덜 떨게. 그러면 얘가 왜 혐오냐면 여러분 무언가 싫을 때 몸서리치지. 그게 F4야. 완전히 덜덜 몸이 떨릴 정도로 멀리하면 혐오하는 게. 혐오는 보려고 그래 안 보려고 그래. 테스트가 보다 목격하다야. 그래서 누가 잘하나 다 모아놓고 보는 경연대회가 뭐예요? 컨테스트야. 테스트는 보다 목격하다. 근데 D는 더럽거든. 멀어지는 거야. 다운. 그래서 혐오하는 거라고.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테스트가 보다 목격하다예요. 2페이지 펴보세요. 프린트. 반 접으면 정중앙에 테스트 파이가 하나 보일 거라고. 반 접었을 때 딱 정중앙에 테스트 파이 보여? 일단 같은 말이 어 테스트야. 결국 금방 테스트가 뭔 뜻이라 했어요? 보다 목격하다 그랬지. 자기가 어떤 사건 본 걸 법정에 가서 말하는 행위를 뭐라 그래? 증언하다 이 뜻이야. 목격한 거 본 거 그대로 얘기하는 게 attest, testify, testify, attest 같은 뜻이에요. 자, 그 밑에 expedite, precipitate, accelerate 셋 다 묶으세요. 1페이지로 다시 넘어와서 진도 나가는데 expedite, precipitate, accelerate 묶으라고. 묶었어요?
얘랑 같은 말이 옆 칸으로 건너가 보면 IZE로 끝나는 동사들 보여? IZE? 예? 거기 맨 끝에 단어가 얘죠. Galvanize. 일단 뜻은 좀 달릴게요. 얘 나왔을 때 스포, 그 다음에 자동차에 오빠 달려! 빨리 달려! 라고 싹 밟는 애 뭐예요? 네? 앞세다. Accelerate. 하나 더. 이 일곱 단어는 전부 기출 문제입니다. 동요입니다. 일단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만 보면 더디게 가게 하는 것 같아? 빨리빨리 가게 하는 것 같아? 그걸 한문으로 촉진시키다. 그럼 결국 셀러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빠른 애 뜻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봐봐. 저 AC는 어디서 온 말이야? 어디에서 온 말인데? 더 빠르게! 가속하다, 촉진시키다. 다 기출문제라니까. 네가 영어로 뭔 뜻이라서 할까? 그럼 얘가 가속하고 촉진시키면 얘는 감속하다야. 셀러가 빠른 애 뜻이라니까. 빠른 걸 다운시 감속하는 거라고. 아이티와이로 끝난 명사인데요. 빠른 거, 신속성, 민첩함, 신속성이라고. 셀라리디. 여러분, 촉진은 뒤로 가게, 앞으로 가게. 읽어봐요. 프로가 앞으로야. 그 다음에 기계 움직이게 하는 애 뭐냐고. 이게 움직이게 하는 게 모터, 무브. 앞으로 무브. 승진시키다도 돼, 그래서.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얘네들은 뭐냐면, 스퍼는요, 말 타는 사람 기수 있죠? 그 기수의 신발을 보면, 발 뒤꿈치에 쇠 달려 있다고, 뾰족한 거. 그걸로 말 옆구리 쿡 찍는다. 그럼 말이 팍 빨리 가거든. 그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박차. 그래서 우리 박차를 가하다 그러는 겨. 말 빨리 가게 하는 장치라고 박차. 알겠어요? 그래서 자극하다, 촉진하다가 되는 거고, 요건 사람 이름에서 따온 거야. 전기를 발명한 갈반이라는 이탈리아 생물학자라고. 그럼 결국 기계의 전류를 통하게 하면 활기를 띠고 자극을 주는 거고 촉진시키는 거라고. 그 갈반이 나오는 거 보면 대문자로 사람 이름부터 나와요. 사전 찾으면 시험에 나온 거고요. 여기서는 얘만 설명할게요. 패드. 패드는 발입니다, 발. 그래서 자전거에 발로 밟는 데가 뭐예요? 네? 페달이에요. 그러면 발이 한문으로 조교. 오늘 노예 많이 나오는데 옛날 노예들 구속하려고 발에다 채운 게 족쇄라고. 족쇄 찼을 때는 굉장히 행동도 불편하고 느릿느릿했다고, 이렇게. 그 족쇄를 아웃, 벗어나게 해주면 존냄 빨리 가는 거라고. 그래서 촉진시키는 게된 거라고. 패드는 발에서 온 말. 패드 들어가는 애 하나만 더 해볼까? 얘 기출 문제인데. 임은 안쪽만 있는 게 아니라 안이다. 안이다. 안쪽에 안이다도 되지만 아니다도 되는 게. 발이라고. 걸어가, 못 걸어가. 못 걸어가게 하는 거지, 발. 방해하다야, 방해하다. 임피드. 뮤지션. 음악가, 매지션,
마술사, 사람이지. 패드는 뭐 하는 겨? 뭐 하는 사람이요? 보행자인데, 혐의 보행자 나올 것 같아? 그럼 형용사로 뭐냐면, 길의 보행자는 많어 적어? 널렸지? 평범 아니요? 평범한. 평범한으로 나온다고, 혐의 퍼데스트리언. 자, 거기서 네 개 더 내려서 intimidate 했고요. enunciate. 기출문제인데요. 넌스, 나운스. 방송에서 우리한테 뉴스나 소식 알려주는 사람 뭐라 불러? 예, 말하다야. 이는 어느 쪽이야? 분명히 말하다야. 그러면 분명하게가 뭐죠? 이게 분명한이지. 이렇게 하면 분명하게가 되고 스테이트가 말하다, 진술하다야. 그래서 혐의 정답이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 또 나오네 있어요. 이거 셋 다 기출문제야. 이렇게 여기 보세요. 얘가 클리어지. 이렇게만 발음해봐. 저 중에 동사 만드는 애 있어. 그래서 분명히 하다야. clarify. 셋 다 기출문제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볼까? 나운스가 뭐라고요? 말하답니다. 이런 게 단어의 이제 원리라고 하는 건데. D. 좋아, 들어. 다운의 뜻을 갖고 있지만 영어 앞에 붙는 말 중에 가장 더러운 접도가 D야. 말하다. 기출문제입니다. 비난하다. 더럽게 말하는 거. 다운시키면서. 프로 어디라고요? 앞이 한문으로 뭐야? 전 또는 선, 말씀, 언, 선언하다야. 그러면 니는 뒤인데 무언가를 내가 뒤에다 놓는다는 얘기는 갖고 있겠다, 안 갖고 있겠다. 뒤에다 놓겠다라고 말을 하는 게 포기하다야. renounce, 포기하다라고. 자, 그 밑에 consecrate, desecrate.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 가운데가 sacre죠. sacre는 신성한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con은 전부 다니까 신성시하다야. d는 더러운 거니까 신성 모독하다. desecrate. 그래서 sacred가 형용사로 신성한의 뜻이 되는 거예요. 얘는 원래 옛날 신에게 신성한 제물로 바쳤다 해서 유일한 거야. 희생시키다. 희생시키다. sacrifice. 그 밑에 ingratiate, isolate 묶으세요. 영어의 그라트는 감사 만족의 뜻이 있는 거예요. 감사 만족. 그래서
영어 말고 이탈리아나 스페인 애들도 감사합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래? 그라시아스 그러는 거야. 그라타티드가 감사라는 명사야. 감사. 자, IFI로 끝났습니다. Gratify, 만족시키다야. 만족시키다. 그럼 뒤에 얘 나올 거 안 나올 거 또? 나와요. IFI로 끝났으니까. 그럼 얘는 도대체 뭔 뜻이냐? 만족. 사람 마음속. 사람 마음속에 계속 뭔가를 만족감을 주려고 하는 동작이야. 아첨하다. 아첨하다. 아첨할 때는 세 단어만 늘릴게요. 아첨은요, 블라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런다고. 자, B로 시작했어요. 블라블라블라 한다고. 뿔라뿔라도 할 거고, 뿔라뿔라도 셋다할 거라고. F로 먼저 갈게, 뿔라. 그래서 다 블라블라블라 거리면 아첨거리는 게. 블란듯이. 아첨은 누군가를 띄워주는 역할하는 거지. 예. 그래서 위로가 뭐냐면 업 대상 투. 그래서 플라이 업 투라고. 그다음 에이트로 끝나는 애 마지막 베너레이트인데 존경하다예요. 존경은 우러러 보는 거지. 우러러 보는 거지. 보다가 룩. 우러러는 위로. 대상 투. 셋다 기출 문제. 존경하다. 그러면 저기서 하나만 기억하게 해줄게요. 이 존경하다 중에 좀 무서운 애가 있어. 얘가 이제 발음이 비어인데 이건 사람을 존경하는 데에서 유래한 게 아니라 원래 얘 발음해 보면 fear야. fear가 두려움이에요. 그걸 fear를 V로 발음하면 V어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니는 뒤라고. 즉, 절대자나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공경심을 갖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아니고 절대자나 신과 같은 존재는 무섭거든. 그래서 약간 뒤로 물러나면서 두려움을 갖고 바라보는 형상이 신 따위를 공경하는 거라고. 거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리비어는 기출문제인데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스펙트가 룩의 뜻입니다. 스펙트가 룩. 스펙트는 룩의 뜻이라고. 간단히 해볼까요, 그냥? 참고로. 얘는 S가 없어도 발음은 익스펙트 발음되는 거고요. 세게 발음하면 스펙, 부드럽게 발음하면 스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 스파이는 보다의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의 나라나 남의 회사 몰래 염탐하고 보는 애가 뭐라고 불러? 스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딴거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수거 다 공통으로 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써는 거예요? 아이고, 룩 어떻게 쓰는 거야, 룩. 아까 D가 무슨 뜻이라 했죠? 어디로 봐? 깔보다. 멸시하다, 깔보다. 기출 문제입니다. despise. 어디로 내다봐?
고대하다. 니 어디로 봐? 니 어디야? 뒤. 뒤가 영어로 뭐야? 지나온 날을 뒤를 보는 행위. 회상하다. 그래서 옛날 거 감성을 뭐라 그러냐고. 레트로 감성이 여기서 온 거라고. 아까 한 단어의 뜻을 갖고 있는 거 어딜 쳐다봐? 조사하다. 이렇게 되는 게 단어의 원리거든요. 이런 게. 원래 빨리 하고 그냥 후딱 지나갈까 하다가 그러면 아쉬우니까 두세 개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에이트로 끝나는 애 세 개만 더 하는 이유는 갑자기 생각났어. 시험에 나온 게 셋다. 다 기출문제 위주로 좀 더 해주고 싶어서요. 여기까지 하고 쉽게 좀 참으세요. 자, 종결자 아저씨 영화 제목도 있는데 종결자 아저씨 터미네이터 버스 같은 게 제일 끝에 와서 쓰는 장소를 뭐라 그래요? 터미널. 터미는 끝이요. 끝. 그래서 끝 종자 써서 종결짓다. 얘 나왔을 때 수거가 뭐냐면 종결짓는 거냐. 감아 올려서 끝내는 게 위로. 감다가 와인드야. 그 다음에 완전 다 감싸버리면 종결짓는 거. 음식 남으면 비닐 같은 걸로 감싸서 냉장고에 넣는 그 비닐이 뭐냐면 랩이야. 다 나온 거 셋 다 랩업. 와인드업. 와인드업은 올해도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종결짓다도 돼 있는데 엔드업으로도 올해 시험에 나온 거예요. 결국 뭐뭇이 되다도 돼. 와인드업, 엔드업. 결국 뭐뭐로 끝나다도 되고 종결짓다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소리가 숨겨져 있어. 얘만 발음해봐요. 엔드업이지. 읽어봐. 엔드업. 이렇게 되는 게 시험 볼 땐 소리로 기억해도 돼요. 톨러레이트 나왔을 때 정답이 얘가 정답이었고 주어진 수거가 참다 견디다요. 투더비드. 톨러레이트. 이거 들어가는 동굴이 뭐죠? 동굴은 땅을 어떻게 해야 생겨? 파지, 어느 쪽으로? 파내다야. 액슘. 파내다, 발굴하다 이런 거야. 파란색 교재. 작년도 기출문제인데 그냥 한번 해보는 게요. 5페이지 펴보세요. 2019년 지방직 1번 익스커베이 보이십니까? EX 형광펜. 찍어. 1번에 EX 형광펜. 단어는 이렇게 같은 계통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파란색 교재 5페이지 2019년 지방기 1번 문제 나온 거예요. 기출문제. 요게 7, 8월 교재랑 달라진 게 내가 요거는 기출문제를 안 실었었는데 이제 점점점 내년도 시험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9, 10월 여기서부터는 기출문제를 실어 준 상태에서 책을 다시 바꿔놓은 거라고. 기출문제는 또 난다니까요. 어휘나 문법은. 자, 잠깐 쉬었다가
IGE 들어가는 데부터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